안녕하세요. 부장생이에요. 자, 오늘 도형의 닮음 사각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교재가 다 다운받아가지고 교재를 컴퓨터로 보든지 하드커피 종이로 뽑아서 보든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1번 보니까 오른쪽 그림 강뚝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림이 나와있어요. 근데 강뚝이고 나발이고 다 없이 여기 나온 요 그림만 딱 보자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 직각이고 직각이지, 그지? 그러면 요거 서로 막꼭지하고 똑같으니까 이놈하고 이놈은 서로 닮은 꼴이지. 그럼 이게 4고 5라 그랬고, 요거 100이고, 지금 강폭, 요거 X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요 게임이 끝났네. 어떻게 하면 돼? 4대 5는, 자, 4대 5는, 4는 여기서 여기니까 요 X에 해당하죠? X 대 5는 점 찍은 것을 90도, 점 찍은 것 90도니까 100에 해당하죠? 100,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400, 이렇게 곱하면 5X니까, OX는 400. 따라서 X는 얼마? 그렇죠. 80이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면요. 2번. 축도에서 실적으로 25kg. 자, 25kg를 3cm로 그렸다는 거야. 그러면 40kg는 과연 몇 cm냐 물어본 거죠? 그럼 25대 3은 40대 X. 이런 식으로 풀면 되죠? 그럼 이렇게 하면 120 나오고, 이건 25, 그죠? 25의 X는 120. 그럼 X는 120을 25로 쫙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약분하면 5분의 24. 525니까 25는 아니고 한 4.8 정도 나오나? 그 정도쯤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3번. 자, 그림부터 그냥 쫙 그려버리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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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렸어.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요. 요 위에 길이가 6 돼 있고, 요 밑에 길이는 8이라고 돼 있네요. 그 다음 여기 A고, B, C, D 해주고 가운데 O라고 돼있죠? 자, 그리고 뭘 가르쳐줬냐면 삼각형 AOD가 9, AOD, AOD 이 에리어 면적이 9다고 가르쳐줬어. 9, AOD, 자, 9다. 그럼 일단 길이 B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6대 8로 나오죠, 지금. 이게 6이고 이게 8이니까, 그지? 6대 8이라는 건 약분하면 3대 4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길이 비율만 치면 여기가 3에 해당하면 요 길이는 4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럼 요쪽 면적을 S라 그러면 요거 한번 보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가 9고 요 길이가 3이고 4고 요 S라 그러자. 그럼 S는 어떻게 되니? S는. S는 이 9보다 그죠? 곱하기 이게 3칸이고 4칸이지 그죠? 그러니까 3분의 4만큼 더 많죠. 그죠? 그러면 찌그덕 찌그덕 하면 3, 3, 4, 12. S는 12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면적은 얼마? 12다.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3대 또 4가 되거든?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요것도 12가 되는 거죠? 12.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 면적을 우리가 T라 그려봅시다. 빨간색으로 바로 여기 면적을 T라 그런다. 고기 면적 T. 그러면 요거는 아까 3의 제곱, 그제? 요거죠. 4의 제곱, 에리어. 그렇게 구해도 좋고, 아니면 뭐 요거 갖고 구해도 좋은데, 그 제곱으로 해보자. 자, 6대 8이었으니까, 6대 8이었으니까 3대 4죠. 그러면 이거는 면적으로 치면 3의 제곱 대 4의 제곱이니까 9대 16의 비율인 거죠. 그러면 T는, 요 T는 요 위에 있는 에리어 9 있잖아. 9에 곱하기 9분의 16이니까 9분의 16을 곱해줘야지. 더 크니까, 그지? 그럼 이게 캔슬 캔슬 되면 16이 나오네. 그래서 T의 면적은 16이 되겠어요. 이건 헷갈릴 때는요. 9 곱하기, 이거 16분의 만약에 9로 해봐. 그러면 9보다 줄어들지. 저 작아져 버리잖아. 이건 말이 안 되지. 이 그림 봐도 이 9고 여기 T는 그림만 봐도 벌써 면적이 훨씬 커지는데,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그럼 따라서 총 넓이는 어떻게 된다? 자, 사각형, 사다리골 A, B, C, D의 넓이는 어떻게 나오죠? 그죠? 사다리골 A, B, C 넓이는 여기 지금 9에다가 12, 12. 9에다가 12가 2개에다가 요 T는 아까 16이 나왔죠. 16. 응? 그러면 요거 얼마냐? 12, 20, 30, 40, 49가 되네. 49. 그렇죠? 전체 면적이 49. 자,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첫 번째 삼각형 COD의 넓이는 얼마냐? 그렇습니까? COD, 요건 12, 그죠? 요건 12가 나왔고요. 그럼 두 번째 삼각형 ABO는 넓이가 얼마냐? 그러면 ABO가 어디 있어? A, B, O. 요것도 똑같이 했죠. 그죠? 아까 10이 나왔었죠. 그죠? 12. 그 계산은 바로 요 위에 있죠. 여기 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다리골 넓이는 전부 얼마냐? 바로 위에 있는 요거 49를 해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번엔 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4번 보니까 반지름 10cm인 구가 있어. 그럼 이렇게 하고, 자, 여기 10 이렇게 해봅시다. 이걸 초콜릿을 녹여가지고 반지름 2cm짜리 구를 만들었어. 요만한, 좀 조그만 걸 만들었죠? 반지름이. 자, 그러면 길이 비율이 10대 2, 그죠? 즉, 5대 1이 된 거죠? 그러면 부피비는 얼마가 되나 볼까? 부피비는 5의 3승 대 1의 3승 하면 5를 3번 곱해봐. 5 2번 곱하면 25, 또 5 곱하니까 125가 되죠? 125도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지름 2cm짜리 초콜릿 몇 개 만드냐 그랬죠? 부피비로 치면 요 놈이 125면 요거는 부피가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몇 개 만들 수 있어? 이거 하나 녹이면은 125개 만드는 거죠. 따라서 125개를 만들 수 있다. 그죠? 부피가 125배나 크니까, 예? 그러니까 125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5번 문제를 한번 보자. 요쪽이 좋나? 공간, 요쪽. 자, 5번. 자, 5번 문제를 보면요. 이거 똑같아.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자,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는데, 물이 3분의 1만큼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이렇게 봤을 때, 요 길이가 1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 3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 밑에 물 들어있는 요거를 V1이라고 그러고요. 전체를 V2라고 그래 봅시다. 그러면 V1 대 V2는 길이가 1대 3이니까, 이거의 부피는 3승으로 간다 그랬죠? 3승. 그럼 이건 뭐야? 1대 27이 되죠? 즉, 27배나 많다는 거죠. 27배나. 자, 그러면은, 지금 그릇의 부피가 얼마? 54다. 자, 그릇의 부피가 54예요. 그러면 물의 부피는 얼마냐 했으면 곱하기, 여기 27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지. 1대 27이니까. 그럼 27분의 1, 27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 계산해보면 2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릇의 부피가 전체가 54면은 27분의 1에 나가면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얘는. 좋습니다. 자, 이번엔 6번으로 한가 보자. 자, 6번. 6번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관역처럼, 그죠? 이렇게, 이렇게, 관역처럼 이렇게 돼 있죠? 관역처럼 돼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화살을 땅 쏘는 거예요. O가 되고 여기가. 그럼 요 포인트가 A가 되고요. 요 포인트가 B가 되고, 요 포인트가 C가 되고, 그걸 가르쳐 주기를 요 길이가 나 똑같다고 가르쳐 준 거야. 똑같다. 자, 그리고 요 면적을 빨간색을 해보자. 요 면적은 S1. 여기. 요 면적은 S2. 요 S2는요, 요 S1을 뺀 나머지 요 면적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S3. 요거는 이제 요 바깥에, 제일 바깥에 요 면적이지, 그죠? 관역이 딱 날아갔을 때, 가운데가 10점. 여기가 10점이고, 여기가 9점, 여기 8점짜리,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거를 동그라미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조그만 거 하나. 그 다음 조금 큰 것도 하나. 그 다음에 그거보다 이제 왕창 큰 거 하나. 이렇게. 그렇게 보면, 요 길이를만 1을 보면, 1. 여기가 1이야. 요 길이는 2가 되겠죠? 하나, 둘. 그 다음 요 길이는 3이 되겠죠? 여기서 하나, 둘, 셋. 그죠? 3. 그러면, 요거 1대 2대 3이 되지? 그러면 요거 부피가 아니고 면적 비율로 보면 1의 제곱이니까 1 대 요 면적, 넓이 비율로 보면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3, 3은 9, 9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면적이 1이면은 요거 면적은 4고 이거 면적은 얼마? 9가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그럼 S1이라는 건 1이 되지? 바로 여기 S1이니까 가운데 있는 거. 그럼 S2라는 거는요. S2라는 거는 어떻게 구해야 돼? 요 그림 보면 여기에서 S1을 빼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4에서 1을 빼면 돼. 4에서 1을 빼니까 3이 나오는 거죠. 3. 그 다음에 S3라는 건 여기 한번 보세요. S3는 전체 크기에서요. 가운데 S2만 빼면 되지, 그지? 그럼 전체 크기가 지금 9가 나왔고 요건 4가 되니까 9에서 4를 빼니까 5가 됐죠, 그죠? 따라서 S1 대 S2 대 S3는 1대 3대 5 이런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1대 3대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자. 자, 종이 한 장 뜯어버리고요. 자, 7번. 자, 어디쯤에, 한 요쯤? 좋아, 요쯤 하자, 7번.
풍선 이름이 이렇게 돼 있고 풍선 A가 있는데요. 또 풍선 B가 이렇게 돼 있어. 풍선 B. 응? 풍선 B. 이렇게 돼 있는데 얘들은 후 바람을 불어넣는 거야. 자, 근데 이 풍선 A는 몇 번? 여기 불었는데 8번을 불어넣어야 꽉 찼고 여기는 27번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닮은 비를 물어봤는데 이 불어넣는 건 이건 따지면 부피란 얘기죠. 부피, 그죠? 그리고 바람, 공기를 불어넣는 거니까. 그래서 부피비가 8대 27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2의 3승 대 27은 3의 3승이라는 거지. 따라서 닮은 비는 요거만 써주면 되지. 그지? 닮은 비는 2대 3. 즉,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이 2면요. 요 놈의 반지름은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풍선의 닮은 비는 뭐냐? 그렇죠. 두 풍선의 닮은 비는 바로 여기 있는 2대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 문제를 한번 보자. 여기 조그만 국자가 하나 있어, 국자. 국자. 근데 이 높이가 2. 그 다음에 여기 좀 큰 컵이 있어, 그거보다. 이 높이 4, 이 컵. 그리고 이 국자와 컵은 둘이 닮은 꼴이다 가르쳐줘서, 둘이 닮은 꼴. 그러니까 길이비가 지금 2대 4, 즉 1대 2지, 길이비가, 그지? 그러면 이거의 부피비는 어떻게 돼, 부피비는? 1의 3승 대 2의 3승 하니까 1대 8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컵, 한 컵이면 한 컵. 한 컵이면 국자로 8국자가 되는 거죠. 부피가 8배니까, 그래? 8국자.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니까 냄비가 있는데 자, 냄비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 냄비에다가 국자로 이렇게 퍼넣는 거야. 국자로 퍼넣을 때는 자, 국자에 냄비를 냄비를 꽉 채웠는데 몇 국자가 들어가냐? 그러니까 64번. 응? 64번이나 퍼넣었더니 냄비가 꽉 찼다는 거야. 그러면 컵으로는 몇 번 퍼넣으면 되냐 그랬죠. 그러면 8국자마다 한 컵이니까 64를 8로 나누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8. 8번이면 되네. 그죠? 한 컵이 8국자니까 8, 8, 64. 자, 그래서 따라서 컵으로는 몇 번? 8번만 부어주면 된다. 그래서 부피비를 가지고 푸는 거죠. 아주 간단하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저기 기말고사 범위 끝까지 다 했거든요. 자, 잘 모르는 문제는 풀어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하고 이렇게 많이 풀어본 이 기본 지식을 가지고요. 실전 예상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저 갖고 있는 참고서나 이런 데 문제들 많이 나오잖아. 학교에서 선생님이 또 주는 문제들도 있고 그죠? 그거를 반복해서 계속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